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정이 좀 많이 꼬였는데 얼마 전에 업로드한 무신사 불프 영상 세일 끝나기 전에 괜찮은 패딩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준비한 요 MA1 아이템들은 할인 들어가는 게 거의 없기도 하고 업로드가 늦어지면 가격이 다시 올라간 제품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MA1들은 살짝 젖혀두고 오늘은 이 아메카지로 입기 좋은 패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국내에 아메카지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에스피오나지, 아웃스탠딩, 유니폼 브릿지, 프리즘웍스 이번에 모두 불프 세일에 참여하고 있길래 브랜드당 딱 하나씩 가장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 아웃스탠딩 브랜드예요. 제품명은 포에더 다운파카.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에 나왔어요. 여유있는 오버핏을 베이스로 영국군 로열 네이비의 포웨더 파카와 스모크 파카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요. 두 가지 모두 느낄 수 있는 밀리터리 요소가 담긴 아이템인데 포켓이나 이 디테일을 되게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유틸리티, 이런 마운팅 패딩 분위기로도 스타일링하기가 좋더라고요. 패딩에 부자재로 디자인을 많이 풀어냈는데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핏을 조절할 수 있고 후드에도 버클 스트랩, 핏을 조일 수 있는 디테일이라 밀리터리 분위기 30, 마운팅 패딩 70 정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불프 세일이 25%, 브랜드 쿠폰에 적립금 선할인 이렇게 뭐다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최종 가격이 19만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충전재도 오리털 소재고 부피감도 되게 빵빵하게 나와요. 거기에 빈티지한 카키, 아메카지에 포인트 주기 좋다 보니까 리스탑 나일론 원단의 디테일까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19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로도 만족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웃도어, 유틸리티 무드의 패딩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밀리터리 무드가 강한 아이템인데 바로 에스피오나지 브랜드의 ECWCS 레벨 7 파카입니다. 지금 10% 세일이 들어가서 약 2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밀리터리 아우터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 레벨 7 몬스터 파카의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브랜드 고유의 분위기를 담아서 편안한 오버핏에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이 기장감으로 만든 아이템이고요. 거기에 몬스터 파카 시그니처인데 이 넥라인을 아주 높게 잡지 않아서 훨씬 대중적이면서 깔끔하게 풀어내기가 좋았어요.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 충전재가 신슐레이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부피감은 있어서 한겨울까지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이긴 한데 아무래도 25만원 정도의 패딩?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오리털 패딩이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반대로 옷만 봤을 때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겨울까지 적당하게 입기는 괜찮거든요. 디자인이나 이런 오리지널을 복각하는 정도, 거기에 캐주얼한 이 실루엣까지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메리트 있는 아이템이라 이런 식으로 밀리터리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시면 꾸안꾸 분위기에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기가 좋아요. 밀리터리 베이스에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활용도 높게 구경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얼마 전 불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인데 프리즘웍스 브랜드의 카라코람 다운파카. 정가 26만원에 15% 세일을 해서 약 22만원 정도에 나온 제품입니다. 매년 프리즘웍스에서 스테디로 진행하는 모델인데 카라코람 고유의 분위기도 되게 잘 살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핏을 되게 잘 잡았어요. 이번 시즌부터 원단이 변경되면서 아메카지에서 많이 쓰이는 이 CN 원단, 빈티지하면서도 되게 매트한 느낌? 오렌지색이 실물이 진짜 예뻤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유니폼 브릿지 카라코람 패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활용도나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카라코람의 가장 대표적인 디테일이 이 사각 퀼팅인데 특성상 봉제 라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풀어 올 수 있는 이 부위가 한정된다고 해요. 필 파워 높이더라도 되게 풍성하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래서 유니폼 브릿지는 일반적인 블럭의 느낌? 입었을 때 부피감이 엄청 빵빵해요. 보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반대로 프리즘웍스는 사각 퀼팅을 그대로 살려서 상대적으로 부피감이 슬림합니다.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은 느낌도 있고 실루엣이 더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 핏을 중점적으로 풀어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이나 색감이 코디 범용성이 좋은 옷은 절대 아닌데
반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원단이나 부자재 전체적인 완성도도 진짜 높고 20만원 초반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아이템이라 이번 기회에 한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대망의 마지막은 요 유니폼 브릿지 브랜드의 라이트 다운파카입니다. 불프세일 10%에 브랜드 전용 쿠폰까지 해서 총 20% 정도 세일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데일리하면서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브랜드 감성이 한 스푼 정도? 아메카제를 정말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번 시즌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그로시한 원단감과 이 사선 블럭 거기에 어느 정도 크롭된 기장으로 레이어드나 함께 활용하는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에 활용도가 정말 높은 아이템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유니폼 브릿지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메카지 4대 천왕에 요 유니폼 브릿지가 빠지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좀 가볍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양한 아이템들을 되게 잘 받쳐줄 수 있는 패딩이거든요. 요즘에 저도 가볍게 되게 잘 입고 있는 옷이라 이 패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올린 요 유니폼 브릿지 영상 요거를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딩 괜찮은 거 없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이 불프 세일이긴 하지만 전부 신상이다 보니까 할인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집에 가지고 있는 옷도 보시고 마침 좀 패딩이 필요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추천드린 요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